Hey guys, welcome back to the channel, K-Born Reacts. It's back today, another episode of Twice Dates. We have Mo Chang. Now, some may know, many may not, but I like Mo Chang. I rock with Mo Chang. But Mo Chang has always been one of my favorites. Mo Chang, Damo, Thea, Cider. Those have always been like some of my favorites. You can't go wrong with Too Young though. It's a lot, but I always like Mo Chang. I like them together. They always have good interactions. So let's get ready for this date. But before I start, like, subscribe, and hit that bell notification. Join the squad. Because moving on up, baby. That said, we'll go ahead and get into this video. Let's go. Subs already on. Been too long. That's how long it's been.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뭔가 하러 왔어요. 뭔가 하러 왔어요. 귀여운 잠깐. 한번 가볼까요? 네. 고고고. 귀엽다. 귀여워. 그래요. 엄청 you got Chae Young. It's gonna be something artistic. 이렇게. Oh, teddy bears. Cool. 귀엽네. 그럼 우리 약간 서로 집에 둘 수 있게 만들어줄까? 어, 서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줄까? 약간 긴장되는데? 채영이한테 만드는 거? 아니야. Oh, she gonna make one for Haewon? 긴장되는데? 채영이한테 만드는 거? 아니야. Cool. 어, 저런 거 있네. 얘 약간 이런 캐릭터. 열심히 해볼게. 뭐하지? 모르겠지. Just playing teddy bear. 안녕하세요. So who do y'all think is gonna have a better bear? 많이 칠하시기보다 얇게 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포즈, 서 있는 포즈랑 앉아 있는 포즈 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어떤 컨셉으로 할지. 나는 딸기 그리려고. 딸기? 딸기 곰돌이야 그럼? 스트로베리. 아 뭐하지? 나는 그냥 언니가 약간 바비 인형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바비처럼 해줄 거야? 예쁜 곰돌이 여자의 스타일. 좋아. 아 뭘로 무슨 색으로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게 딸기를 그릴지 아니면 완전 검정에다가 딸기를 포인트를 그릴지. 나 파란색 좋아. 그럼 파란색 좋아? 어디가 좋아하는 색깔로 해줘. 몰라 그냥 해볼래. 그래 그냥 하자. 그래. 와 네 재밌어? 묵감수는 진짜 오랜만이야. 최근에 그린 적 있어? 최근에 언제가 그거 하면 안 돼? 전시회? 전시회? 응 재밌을 것 같잖아. 재밌지. 근데 그만큼의 그림이 Well you gotta make some more. 그만큼의 어머가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너가 그린 게 대단한 거지. Yeah.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너도 잘해. 그 뭔가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응? 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 아, 그렇지. 그래서 좀. And the simple fact that you're twice Chae Young, they gonna move. 좀 더 나이가 들면, 어, 그때 와줄 거야?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몰랐어. 알았어? 이 일정 알았지. 아니 스케줄표에 다 나와 정해지고 이게 랜덤이잖아. 아 그거 나도 알지 언니. 아 진짜 난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의리가 워낙 그냥 그래도 뭔가 친하잖아. 어. 그래서 뭔가 생각도 못하긴 했어. 아 그치 맞아. 괜찮아. 어쩌다 탄생됐지? 저게? 그냥 우리 둘이 못 찍을
찍을까? 어, 하다가, 찍을까? 하고 하다가 했는데 뭐 챙피로 하자 이거 시리즈로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아무 목적이 없이 찍잖아 맞아. 그러니까 콘텐츠가 뭔가 주제 이것처럼 뭐 하는 날 맞아 아니 뭐 놀러가는 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아무 말만 하고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팬들이 그냥 더 This is true. This is true. 맞아. 우리가 막 대기할 때 하는 말들. 멋진 TV에 팬들 많았지. 맞아. 그래서 맨날 요새도 가끔 있어. 맞아. 멋진 TV 안 해주냐고. 맞아. Yes. 취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막. 약간 yeah, I should do more JTV. 좋아하고, 막 아기자랑 좋아하고. 맞아. 그 성격이 비슷해서 좀. 둘 다 약간 맞아 이러고 맞아 그래서 조금 편한 느낌? 어 맞아 뭔가 채영이랑 있으면 그냥 생각이 깊지 않게 행동할 수 있다 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느낌 That's a good relationship 그냥 그런 점이 비슷해서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 Oh, that was a lot to go during just that. Okay.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어렵다. 뭔가 꼼꼼히 하기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하면 어디다가 할 거야? 나? 나 거야? 그. 나 LP 트는 그거 있잖아. 거기 스피커 옆에 올려놓고 싶어. 오, 귀여울 것 같아. It's gonna be a lot of. 언니는. 나는 딱 그런 이런 인연들이 많은. 아, 언니 진열장. 알지. Put it up there with all the others. 너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아, 다를 것 같은데. So that means you gotta make it good. 잘 보이는 데다가 해야지. 너가 귀엽나? 예전에. 너 집에서 내가 훔쳐온 그림 아, 어 그거 완전 잘 있잖아 그 귀엽지 언니 씨랑 잘 어울려 그래서 그거 계속 잘 보이는 데에다가 또 그려줄게 어, 너무 좋지 근데 이게 뒤에가 된지 모르겠는데 어디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리면서 또 안 된 데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해야 되나 봐 지금 벗고 아, 여기 안 돼 있네, 완전히 키링 귀엽겠다. 가방에다가 달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야겠다. 근데 이거 세트로 해도 귀엽겠다. 아, 어, 진짜. 언니 하나, 나 하나. 에, 수록고 해주죠. One for you, 그래. one for me. She says like a beast soundtrack. 나? 응. 튀는 색. 튀는 색깔? 핫핑크? Lime green. Hot pink. 아 옛날에 우리 숙소 살 때 언니랑 나랑 둘이 어디 가지 않았었어? 그 우리 뭐? 둘이서 막 우리 둘이서도 거기 푸딩 먹으러 갔던 것 같은데 그건... 아 맞아 그치? 맞아 맞아 둘이서도 갔고 근데 보통 나연이랑 저희랑 셋이 많이 보고 맞아 채영이가 나랑 나연이랑 막 얘기하다가 하다가 나도 키고 어, 있어 맞아 원래? 이러고 원래 하면 가니까 가고 거기 있으면 와 보통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갑자기 맞아 갑자기 그렇게 계획되고 막 만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That 그렇죠. is the best way to do stuff 되면 뭔가 Skip planning Just get there and do it 별로지 별로인 것 같아 갑자기 나가는 게 맞아. 좋아 그냥 생각해야 되잖아 그날 어 맞아 아 이날 맞아. 나가야 되는구나 뭔가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집에서 아, 아 이러고 있는데? 뭐지? 하고 있다가 어, 뭐, 우리 뭐 이러고 있는 맞아 원래 하면 어, 좋아 어, 맞아 어, 밥 안 먹었는데 밥 같이 먹을래? 어. 이러면 이제 어, 좋아 좋은데? 이러고 어, 맞아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너 새로운 사람 만나면 낯가려? 난 안 가리는 척 하는 거 같아 근데 아. Was that the camera person? like the person about a mic? 새로운 사람 만나면 낯가려? 난 안 가리는 척 하는 Was that the camera person? Or the mic person or something? Because that did not come from either one of them. What the hell? 거 같아. 근데 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나 아무 말도 안 해. 아, 나도 똑같아. 어. 관심 없으면 아무 말 안 해. 나 관심 없으면 이름도 잘 못 외우고. 맞아.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 언니. 어. 그게 진짜 비슷한가 봐. 근데 진짜 나는 관심 있으면 나도 친해지고 싶고. 어, 맞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다가가는데,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으면? 어, 나도 근데 진짜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 What's she doing? 근데 진짜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 Oh, she's tapping the color on. Oh, okay. Just wanted to be like those splatters. 그럴까? 언니 약간 보면서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캐릭터와 이런 거. 어. 아, 대충 산산 됐어. 오. Stop texting your boo and pay attention. 산산? 산산? 어, 항상 잘하고. 'Dead silence. 언니 뭐 무슨 음식이 제일 좋아? 난 그게 진짜 궁금해. 아니 왜냐하면 언니 좋아하는 게 많잖아. I don't think she likes that anymore. 근데 나는 그 시기마다 달라진다. 아 그래? 요새는 뭔데? 요새는 떡이 좋아. 떡? Rice cakes. 오. Trash. 식감을 되게 원해. 오. Oh, okay. 그냥 이런 거. Those rice cakes. 그런 걸 원하고 있어 계속. 너는 뭐 좋아해? 야채? 나 요새? 야채 좋아해? 나 요새 면이 더 좋아졌어. 진짜? 나도 요즘 근데 그거 좋아하는데 그 참기름 국수. 들기름 맛 국수? 아 맞아 맞아. 참기름. 참기름을 맞추면 되긴 하지.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왜? 아니야. 근데 뭔가 like 내가 how hers is looking so far.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Looking good. 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만, did somebody else step in and do that? 귀엽다. 재밌네 이거. 너 바비 인형 아니었어? 어. 일본 만화. It wasn't my spot. Oh, Barbie. 너 바비 인형 아니었어? 어. 일본 만화 캐릭터 스타일. 아, 바비 인형 없었어. 어. She's like, what happened? 언니야, 바비 인형 She's like, I thought I was getting my Barbie. 채영이는 진짜 채영이만의 그런 스타일이지. Troll, troll. 아무도 못 그리는. 난 진짜 조그만한 게 그리잖아. 채영이는 진짜 조그매요. 그림이 진짜 한, 진짜 여기 안에서 다 그리잖아. 여기 안에서 진짜 뭔가 많아. 맞아. 그거에 비해서 나는 진짜 크게 좀 그리는 편인 것 같아. 언니는 약간 뭔가 확실해. 확실하고 맞아, 캐릭터를 확실해.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맞아, 맞아. 뭔가 그 언니만의 그 좋아하는 색깔이랑 맞아. 그 분위기가 있어. 뭐 나비, 보라색, 파란색 맞아. 해가지고 너무 예뻐. 귀여워. 나 얼마 전에 공책 위에다 그렸다. 언니야. 이런 봐봐. You gotta cover it up and come back. 이걸 근데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사진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그걸 그냥 내 집에 보관해놓지 뭔가 사진도 안 찍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There you go. Okay. That is such a popular game that I just never got into. 나 진짜 나 나도. But it's like one of the best-selling Nintendo games, like ever or something. 진짜 어려워. 할 일이 너무 많아. I did not think that game was that popular until I just looked at random like popular video games. 루트코인? 그거 뭐야? 그러니까 뭔가 일요일날 물을 팔러 무판이가 와. 근데 그게 그니까 하루하루 가격이 달라. 오전하고. 어, 알아. 그걸 나 세 번이나 실패했잖아. 진짜? 어. 결국에는 진짜 한 두 배 가격이 내려서. 땡! 그렇게 됐고.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 놀러 갈 수 있잖아. 아, 맞아. 그래서 어제 갑자기 정현 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영상통화가. 야, 나 진짜 오랜만에 막 동물에서 켰어! 이래가지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하기로 했어. 왜 안 됐지? 모르겠어. 언니는 뭐 재밌는 거 없었어 요새?
그냥 집에 있으면 진짜 뭘 하는 것도 아니 청소를 해. 아 근데 나도 I need to do a little cleaning myself. 청소하는 거에 의리가 막 트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진짜 없었잖아. 근데 요즘 생기다 보니까 뭔가 자꾸 치우게 되지. 치우게 돼. 치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맞아. 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junk junk has rubbed off on you. 뭔가 하고 있어. 나 아직 캐리어도 안 풀었는데. 진심? What? 나 근데 요즘 그 캐리어도 못 보겠어. 그거는. 아, 왜냐면 거기 있으면은 다시 어디 나가야 될 것 같고. 아, 그치. 뭔가 그런. 근데 나도 원래 진짜 잘 치웠거든. 나 오자마자 치우고 막 이랬어. 근데 뭔가 나는 반대야. 원래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너무 귀찮은 거야. 귀찮긴 하지. 어, 왜 그래? 그걸 옷을 정. I always say I strike it big, you know. I would hire a butler or something like that. And I don't need you to cook or anything like that. I just need someone to clean up when I finish cooking. I will cook all day. You can join in and eat and everything, but I just need someone to clean up after I'm done. That's it. And I'll do my own laundry. I just need someone to fold it because I will not fold clothes. Like, it just won't happen. I don't see it happen. Like, 99% of the times I'm wearing jogging pants and a t-shirt. So... yeah, stuff that doesn't need to be hung up or folded or anything like that. It's just, I have big, chests. I just throw everything in there and pull out some joggers when I want to wear them or a shirt or whatever. Now, the nice stuff, you know, I keep that hung up, nice, ready to go. But that stuff gets worn once a year, twice maybe. Like until my friend's birthday a couple weeks ago. I hadn't put on dress clothes since the previous year in August. So, yeah. I feel it. That stuff is a hassle. 무슨 일을 하고? 맞아. Painting over with a deep blue. 처먹지 않았었어? 그때? 응? 어, 그때? 우리 응. 시켜먹고 그냥 먹기만 했어. 먹기만 하고 얘기하고 그냥 그래 진짜 그렇게 했어 그냥 Be live, miss those days. 근데 우리가 진짜 옛날에는 V앱도 많이 하고 아 그치 그랬는데 막 V앱도 없어지면서 되게 그런 기회가 Yeah, I went on there and I used to watch a bunch of their old stuff. 아, 좀 더 사랑스럽게 하고 싶은데 약간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사랑스러움으로 바꾸었어. 아 근데 귀엽다. Self praise. You gotta praise yourself sometime. 야 언니 아니야. 어쩌다 보니 그냥 언니가 된 것 같아. 나야? 우리 그럼 우리가 데이트 국룰 있잖아 첫인상 이야기하기 막 이런 거 근데 채영이는 기억나는 게 그 몇 번 이거 얘기한 거 같은데 난 처음에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네? 일본 애기인 줄 알았어 와우. 근데 누군가가 그 소문을 냈어. 일본 아, 외국... 진짜 예쁜 애, 애기가 왔다고 그래서 아 진짜 예쁘다 했는데 너무 한국 사람인가? 나 언니를 That's funny. 아마 언니가 춤추는 걸 프리스타일 때 봤나? 뭐 할 때 봤나? 뭐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잘 추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춤 저렇게 잘 추는 사람 처음 봤었어. 그래서 와 진짜 춤을 어떻게 저렇게 추지? 그리고 아 그 얘기를 들었지 전설에 아니 내가 들어오고 나서인가 얼마 안 있다가 언니가 기본 안무를 통과했어 근데 3개월 만에 통과한 거야 맞아 난 2년 반이 걸렸는데 dang 저거 저 할머니 때도 저 so much long 맞아 진짜 연습생들 다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저번에 진짜 그냥 밥 먹듯이 했거든요 맞아 잊을 수가 없어
왜냐 너랑 언제부터 like 친구를 졌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16 때. 16 때인가? 그 전에는 그냥 친한 그냥 회사 연습생 동료 언니였지. 맞아. 동생이고. 첫인상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근데 채영이는 기억나. 기억 안 난 멤버들 몇 명 있거든. 아 나도 그래. 근데 채영이는 기억나. 근데 진짜 애기였어 그때는. 이게 뭔가 포지션이 나는 연습생 때도 그렇고 랩을 했고 뭔가 센 이미지를 회사에서 되게 많이 밀었는데 사실 회사에서 민 이미지가 많지. 그치? 그 첫 때는 그렇지 않아? 이제 치얼업 때부터 우리가 노래가 뭔가 되게 밝고 어려서 나도 좀 귀여웠던 것 같아. 아, 귀엽지. 귀엽지.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반성에서 막 애교도 엄청 많이 막 시키고 맞아, 막 지금 솔직히 언니 그런 건 없잖아. 없지. 우리 때는 I'm sorry. She say what? 지금 솔직히 어디서 뭐 개인기 하는 건 없잖아. 없지. 우리 때는 진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진짜 그런 나가면은... 거 근데 그때는 어리고 아무것도 그치,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뭐 해야 되고 맞아. 막 이래서 했지. 와 창문 닦기 막 소리하고 막 오리 소리 대기실에서 계속 멤버들이 만들어졌어요. 막 그 물 막 물 소리 안 내고 물 마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마셔봐 이러면서 그래서 어때 소리 나 이러면서 안 났어 이거 해 What the heck? 언니는 나를 귀여워하잖아. 채영이 같은 경우는 너무 귀엽고 True. 귀여워하는 언니가 귀여워. 그 언니가 날 귀여워하는 언니가 귀여워. 그 언니가 그래서 이러잖아. 되게 귀여워. 채영이 너무 귀여워. That sound like a Nayang. 그냥 존재 자체가. 진짜 귀여워. 아니 진짜로. 왜? 근데 멤버들도 그러잖아 너한테. 아 그치. 귀여워. 진짜 보다 보면 더 귀여워. 보다 보니까. 언니랑 산하 언니랑 정현 언니가 유독 나한테 되게 귀여워하는 약간 근육이 좀 그런가? 어? 그러네? 나 96이랑 잘 맞나 봐. 그런가 봐. 그들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나 봐. 아, 나 채영이한테 그 뭐라고 해야지 그거 받았던 거 그 생일 때인가? 예전에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인센스? 인센스? 아 인센스 홀더?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나 그거 아직도 잘 쓰고 있잖아.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그 너무 귀엽지. 사실 저는 멤버들한테 그 막 생일 선물 이런 거 잘 챙겨주고 싶은데 아 헛보이나 있잖아요. 맞아, 저희가 이게. 1년에 그래서 뭔가 그리고 너무 오래 봐서 이제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 막 다 모델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게 쓸 수 있는 걸 주고 싶은데 Eventually you get to that point where you just be like here's a gift card to your favorite store. 나하게 되고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물어봐서 뭐 약간 그래서 뭔가 그냥 생각나거나 이거 보고 아 어? 얘 이거 사야겠다 하면 사고 막 like, Here's a gift card 맞아. to Amazon or wherever heck you like to shop at And keep it simple 너무 알아서 선물하는 것도 되게 다 뭔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있잖아 뭔가 다 사고 잘 뭔가 하니까 차라리 막 귀여운 거 맞아 차라리 뭔가 자기가 진짜 안 살 것 같은 This is true Well, that's the jam right there. Take it to the base. They did good. 우먼이의 앞머리와 이 힘의 컷 보이십니까? 힘의 컷이구나. 머리 양갈래로 묶어서 힘의 컷. 이게 단추 달린 옷. 우먼이 레이스 좋아하잖아요. 이 소매와 바지에 레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뒤통수가 참 매력적이에요. 귀여워. 뭐? 만족? 완전. 지금도 힘의 컷이네. 봐봐. Got the Heimy cut. 귀여워.
키링은 간단하게 그냥 타고 다닐 수 있게. 아, 너무 귀여운데? 코를 이제 초록이로 했고 지금 하트. 어 귀엽다. 어 나도 초록색으로 하트 그렸는데. 어, they did good. 운명. Props, props. 대박. 이렇게 더 크네. 내 마음이. 네, 제 거는요. 딸기씨 빠는. 아, 딸기씨 빠는이에요. 아, 귀여워. 딸기 장어야? 귀여워. 위에 채영이 점을 그려봤고요. 귀여워. Oh yeah, she got the little mole. 제가 귀여워. 그리고 귀여워. 엉덩이. 진짜 언니가 그치 내가 그린 거 같지. 엉덩이. 너무 귀엽지 않아? Why she break dancing? 힘들어 보이냐나. 키링은 이렇게 띵띵띵띵 하면서 이제 너무 예뻐. 만들어봤죠. 야, 진짜 귀엽다 좀. They did really good. Props, props. 같이 찍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찍죠. 어 귀여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어렵다. 야 너 뭐 먹을래? 그 막 베개 두고 자는 인형, 막 걱정 인형 막 이런 것처럼 얘가 언니 집에서 이렇게 언니를 지켜줄 거야. 좋은 기운을 주나? 어 완전 완전 다 담겨 있어. 어, 무서워. 좋은 기운. 언니 좋은 기운을 담겨 있다고 해요. 좋은 것만 담았어. 알았어. 나 Good vibes only. 넣었어 나도. Good vibes, good vibes. 하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인사. 제가 안녕. 어 안녕. 나 갔다 올게. 잘 잤어? 네,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딸깅. 딸깅? 응, 딸깅. 딸깅. 안녕 딸깅. 아 얘 슈퍼 딸기. 어, 네. 슈퍼 딸기. 슈퍼 이치고. 알았어. 얘는 어. 무 어때 무? Is Ichigo strawberry Japanese? Is it? I'm just assuming because she said Ichigo and then it was just super strawberry. Maybe I'm gonna have to Google that. 무 동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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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이치고. 어 너무 예쁘다. 예쁘지? 어, 마음에 들어. That one's nice. 잘 들고 다니자. 이거는 가방에다가 어, 내가 진짜 할게. 너도 힘의 것 보여줘. 오. She got it all. Bangs. 나랑 데이트해서 어땠어? We hang out all the time, so you know it's whatever. 난 사실 지금까지 데이트한 중에서 제일 뭔가 편했던 것 같아. 그냥 놀러 왔던 느낌? 나도 그런 것 같아. 너가 편한가 봐. 그런가 봐. 좋은 거네. 기획한다면 어. 나 운전 가르쳐줄래? 내가? 가르쳐줄 수 있지. 그것도 괜찮고 어 아니면 그런 거 어때? 둘이서 우리 둘이서 갑자기 멤버한테 쉬는 날에 쉬는 날에 갑자기 전화하고 뭐 조심해. 야! Is there pain all over her phone? 나 했대. 괜찮아 언니. 조금 더 이거 아크릴이라서. 아니 왜 핸드폰을 어디서 거기 뭐야? 괜찮아 좋게 생각해. 좋게 재밌잖아. 진짜 잘 샀어. 레디. 느낌이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어제 인터뷰 찍는데 갑자기 쉬는 날에 멤버한테 전화를 해서 뭐 하냐고 하고 갑자기. 뭔가 나오라고 하고 이제 뭔가 원래 우리가 찍고 있는 어. 어 괜찮은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지효 집에 갑자기 어. 땡겨 지효가 갑자기 I'm not here right now 만들어 달라고.
재밌겠다. It's like that one show that I've seen a couple episodes of where like the idols just go to random people's houses and ask if they've had dinner, then go up and cook. 뭔가 그 되게 뭐라고? I wonder if they still do that. I'm about to go look it up. 마음이 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폭이 넓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언니가 그런 거 싫어했잖아. 다 괜찮다고 하는 거. 맞아. 근데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뭔가 이해를 잘 해주고 뭔가 존중을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뭔가 좋지. That's good. 그 나도 그런 거. Big heart Momo. 멤버들 중에서 되게 마음 넓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Big Heart Chaeyoung 그럴 수 있지 뭐 아까도 만약에 이런 거 하면은 혼날 멤버 있고 아니면 뭔가 혼나는 멤버 있고 아 정연 언니나 뭐 이럴 수 있지 이러고 이래주니까 뭔가 내가 뭘 해도 되게 마음 넓게 되게 받아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뭔가 너가 챙겨줄 때가 있어 나는 뭔가 동생인데 언니처럼 그래서 뭔가 되게 친구 같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Strong bonds. 그래서 너무 고마워. 와, 나도 고마워. Look just like them. TV처럼 했으니까 어느 순간 막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Do it!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는 뭐 Do it! Do it now! 안녕 Do it! Do it now! We only got a couple more weeks left for that right there. That about you. Mochain, as I've said before, one of my favorite ships out of Twice. Always a good time with them. I used to like, I would watch some of the Moche TV stuff. It's always been funny, always been good, you know. Twice is just always entertaining, right? No matter which group, which duo, which trio, which anything, it's always gonna be funny and a good time. So, what else are we to expect, right? But this was Twice Day, episode Mochain. With that said, like, you know what? I ain't there yet. Because I still want to talk about this episode. I just like the reminiscing that they've been doing in these episodes. You know what I mean? Like, it's been a lot of reminiscing going on and like thinking of the old times. And I know they went through rough stuff, but they've also went through a lot of good and a lot of bonding. And, you know, you start hearing like, oh, these two were super close back then. And, you know, things like that. And it just translates over to today as well. It's just always good to, you know, find out little tidbits. It's making me want to actually go and watch all of 16. Like, of course, I know the outcome of who won and everything, and I know some of the other contestants that were on there, like the Che sisters and stuff like that. So I you know, like, I know stuff about it, of course, but I don't see every episode, so I don't know all the ins and outs. I don't know, like, who did like different performances during the show and stuff like that. Just small things I've seen here and there. So, but since I already knew who the group was, I kind of felt like it was kind of like, eh, I don't need to go who, you know, see the show if I already know what the outcome is going to be. But I want to go see the in-between stuff. So, you know, I'm probably going to go do that. Probably going to go do that. If that's something y'all would like to see, let me know. And now with that being said, like, comment, subscribe, share the video and all that good stuff. I'll see all you beautiful people next time. Peace.